이들 중 누가 사랑을 목적으로 온 러브캐처인지 아니면 상금을 노리고 온 머니캐처인지를 가려내셔야 합니다. 지원자들이 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원자들이 평균 연령은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 30대 중반? 제발 그런 경우. 그런 프로그램을 다들 머니캐처를 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나. 저도 모르고 다들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그거를 예상하고 맞춰보는 거예요. 네. 재밌겠다. 러브캐처와 러브캐처가 만나면 둘이 정말 아름답게 사랑 뽑히게 되는 거고, 머니캐처와 머니캐처끼리 만나면 와, 러브캐처와 머니캐처가 만나면 머니캐처는 상금을 근데 큰 그 상금을 받게 되고, 러브캐처는 뭐 상처만 받는 거예요? 연애 프로그램에서 상금이 적진 않은 거예요. 5천만 원이면은 네. 멋진 추억을 만들고 잘만 전략을 짜면은 5천만 원을 받고, 아니면 진짜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돼요. 그런 걸좀 가려낼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이 걸린 상태에서 연기라면 그거는 세상에서 제일 연기 잘하는 사람보다 더 잘해요. 송강호, 이병헌, 최민식, 송정민 이런 사람도 훨씬 시대상 약간 부자연스러움을 남들보다는 좀 더 맛있게 구경하지 않을까. 대학생, 부유학과, 대학원생, 음지정보, 부동산학과, 안무가 전국에 참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소지가 있는 변호사. 기억 안 나지? 어? 술 먹으면서도 한번 만났었는데 기본적으로 심장은 참 좋은데 진짜 여자를 되게 좋아하는 밝히는 게 아니야. 이쪽에 아니라 광고 연출 기획, 사회적 지위를 좀 있고 상급을 받기 위해서 막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그런 느낌은 좀 꺼려할 것 같아요. 방금 광고학과 사진인데도 눈에 어떤 그런 야망 좀 보이네. 배우 지망생이 있네요. 한번 사람들한테 테스트를 받아보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죠. 약간 의심스러운 눈초리도 좀 되게 잘생겼었거든요. 그래, 머니 캐쳐라도 좋다. 깜짝 놀라는 부분도 뭐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뭘 살짝 하시겠어요? 러브 캐쳐인 척을 하지 않고 진짜로 머니 캐쳐를 선택했지만 러브 캐쳐가 돼서 진실한 사랑을 나는 표현하고 구애를 해서 그래서 아름답게 결말을 맺고 나는 5천만 받잖아. 그럼 상처를 받지. 상처 받잖아. 이러면 난 내려가면 진심이었다고 5대5나 6대4 이렇게 나눠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그럼 처음부터 너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여성분이 머니 캐쳐인지 러브 캐쳐인지 모르는 거니까 되게 몰입하면서 재밌어 하는데 머리가 터지려고 하더라고. 잔인하다. 또 엠넷이 뭐 잔인한 거 좋아하는데. 퍼스트 게임 러브 캐쳐.